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이제 좀 태풍도 지나가고, 예, 네, 조금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요. 좀 독특한 매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농막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컨테이너 창고라든가 농막,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시니에 이렇게 개울이 낀 지역은 지금 처음 와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고, 진짜 어쨌든 뭐 대박입니다. 예, 2억대에 반경 뭐 차량으로 5분 이내, 예, 면사무소라든가 뭐 읍내 편의시설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신역까지도 뭐 5분, 7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역세권 이용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 일단 입지가 뭐 대박입니다. 입지. 대박이고, 또 건축 허가가 다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건축 행위를 하실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 매물이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이렇게, 예, 지금 저 끝에 지금 농막도 있고 뭐 있는데 본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진입로 자체가 옥천 면소재지에서 이 2차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타 경사도 전혀 없고, 평탄지로 해서 2차선 진입로가 진짜 이거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예, 전원생활, 예, 전원주택, 어떤 전원주택을 보실 때 요런 진입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최상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진입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요렇게 지금 저기 차량이 오는데, 자, 요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세요. 옥천 면소재지에서 이쪽으로 쭉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뭐 5분도 채안 걸리는 거리에 입지하고 있고, 저 위쪽에 이제 그 양평 아시라 연결이 되는 그 화도 양평간 제2외곽 순환도로 있죠. 그게 이렇게 있는데, 차량 소음이 전혀 없진 않아요.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크게 도로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소음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현장 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 매물 한번 보죠. 자, 좌측으로 이렇게 진입하면 지금 잡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차량 안으로 주차하시면 되시고요. 뭐 좌측에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건다 당연히 치워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측에 석축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성토를 하셨네요, 그죠? 약간 좀 올리셨어요. 올리셔가지고 저 안쪽에 이제 집터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관정 대공 파셨고, 뭐 야외 수도가 다 마련이 돼 있고요. 요 앞에 좌측에는 컨테이너 두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매입을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큰 비용 아니니까 매입을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사모님이 또 치워 가져가실 거니까 그건 협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우측이 이제 거의 메인 공간으로 지금 뭐 넓은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좀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전체 땅을 이렇게 일구지는 못했지만, 지금 뭐 그래도 농작물이 꽤 있죠. 꼭 나는 텃밭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뭐 현무암 뭐 조경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아이들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정화조 시공도 다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예,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주말용으로 쓰시기에는, 네, 진짜 왔답니다. 왔다. 너무 좋죠? 바닥도 지금 풀 올라오지 말라고 부직포 같은 거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크게 관리 뭐 하실 거 없고, 아유, 여기 강아지가 있네. 예, 이 견사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좀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 조경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막 내부도 한번 보죠. 뭐 농막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잘그 간편하게 귀엽게 잘돼 있어요. 자, 들어오시면 좌측이 미니 주방, 예, 이렇게. 그리고 욕실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전기 온수기 뭐 이렇게 다돼 있고요. 1인 뭐 정도 생활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돼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또 거실 공간, 예, 돼 있고요. 세탁기도 있네요. 세탁기 여기. 아, 자리는 뭐 있을 건다 있네요. 그리고 취침은 이제 복층 저 위쪽에, 저기서 보통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한두명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농막 사이즈로 잘돼 있습니다. 농막치고는 좀 고급형으로 또 갖다 놓으셨어요. 방충망도 다돼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고 진짜 대박입니다. 본 매물은 내 땅 외에 뒤편으로 가면 하천 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컨테이너와 지금 요 농막, 자, 요 정도죠, 요 정도. 우측이 내 땅이고 좌측이 사실은 하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부지에 지금 농막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요거는 그냥 뭐 계속 쓰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천부지 100여 평을 또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공짜 쓸 수가 있고, 더 대박인 것은 제가 아시니에 이렇게 계곡 붙은 땅은 지금 처음 봅니다. 여기 진짜 보시면, 와, 이 깨끗한 물이 내 집 바로 뒤에 있다는 거죠. 이 모기장 저 안에서 이제 일광욕 뭐 할 수 있고. 아, 이거는 대박입니다, 진짜. 아시니에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게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지금 이쪽에 조금 뭐 이렇게 흙이 좀 내려온 부분이 좀 있는데, 뭐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크게. 예,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예. 그리고 그 미니 굴삭기 한번 부르셔가지고 여기 땅 좀 살짝 정리하면 더 예쁜, 예, 물놀이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요 공간이 대박입니다. 서울, 송파, 하남, 뭐 한 40분대 거리죠. 40분. 그리고 차 안 막히면 뭐 30분대도 갑니다. 주택의 뒷부분 지금 뭐 좀 뭐가 많은데 싹 다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나무. 이게 뽕나무네요, 뽕나무. 이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공간. 이거 다 그냥 쓰시는 겁니다, 하천부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리고 좌측에 이 건물은 이제 뭐 그, 뭐죠? 그, 애견, 교육하는 애견 학교. 그런 건데, 뭐 크게 시끄럽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막 떠드니까 짓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야, 이 계곡이 뒤에 이렇게, 그것도 아시니에, 예,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야,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좋아요. 좋다는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자, 오늘 매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고요. 2억대죠, 2억대. 금액은 2억대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찾는 금액대예요, 2억대. 보통 뭐 저기 단월 지평, 뭐 청운 양동, 요런 데 가야 있을 법한 가격대에, 세컨하우스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더라도, 요런 실수요가 가능한 소액의 요런 매물들은 좀 그래도 계약이 빨리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락 좀 많이 주시고요. 현재 조금 약간 좀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또 소유자분께서 잘 사용하고 계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아신리에 소재하는 농막 매물이었고요. 여기 개울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와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예,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딱 즐기기 좋은 그런 계절이죠. 네, 굉장히 좀 조금만 더 손보시면 요 하천부지 정말 좋은 좋은 어떤 그런 걸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락 좀 많이 주시고요. 여기 사모님께서 뭐 이렇게 많이 부동산에 이렇게 내놓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언제든 답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 나왔는데 참 괜찮은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